그 짧은 순간 동공이 3천 번 정도 흔들리던데 귀여웠어요 타미. 개시작처럼 개. 저 정도면 이제 거의 무기 정도 생각은 해야죠. 사내 연애 해본 적 있으세요? 아, nope. 없어요. 왜 없어요? 변호사님은 오늘 어떤 컨셉 의상이세요? 세기의 재판을 맡게 된 변호사 뭐 옷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굳이 좀 신경을 썼다고 하면은 넥타이 색깔 같은 거 좀 신경 쓰긴 하거든요. 오, 넥타이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넥타이가 축구죠. 어, 그러네요. 네. 오늘 이건 혹시 무슨 컨셉인가요? 되게 중요한 광고주 미팅 있는 날 입고 오는 옷이거든요. 아, 저는 광고주. 근데 사실 광고주들도 양복 입은 광고주를 본 적이 거의 각자의 직장 룰이잖아요. 직장인. 근데 뭐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스태프분들이 저희 쪽에 와가지고 의상을 보여주면 이건 찐이잖아요. 맞아, 한번 와보시겠어요? 혹시? 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죠. 일단 벌써 판타지가 나오고 있네요. 네. 세상에 저런 부회장은 없죠? 저런 부회장 없죠. 이런 부회장은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게 월급 루팡이라고 하기도 좀 루팡이긴 하죠. 어쨌든 맞아요. 뭐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거니까 부회장도.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시니까 직원이 와서 잠깐 30초 동안 이러고 있어요. 네. 이게 자기만의 명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돼. 집중이 잘 되고 실제로 그렇다고 주장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만 사실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와우. 일단 영상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장소에 도착을 했죠. 맞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딱 이제 범죄 저지르기 직전이었죠. 그 짧은 순간 동공이 3천 번 정도 흔들리던데 귀여웠어요 타미. 개 시작처럼 개. 진짜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어. 진짜 하지 마라. 타이밍이 좋네. 진짜. 윤쌤 혹시 사내 연애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그, 없어요. 왜 없어요? 저 정도면 이제 거의 무기 정도 생각은 해야죠, 기본적으로. 뭐야? 너무 적나라하다. 소리가 너무 듣기 싫네요. 어. 개 난리친다. 진짜 짜는다. 진짜 개 짜는다. 참 아이유 씨는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어휴. 아이유 씨 당뇨 걸리면 안 되겠네요. 또 믹스 커피가 또 당뇨 되게 잘 유발하거든요, 저게. 저런 거 혹시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냥 너무 1차원적인 그냥 범죄 아닌가요, 그냥? 근데 생각해보면은 탕비실에서 제가 믹스커피를 하나 먹었어요. 네. 근데 제가 믹스커피 너무 좋아해가지고 5컵을 먹었어요. 그럼 네. 전 절도범이 되는 건가요? 그거 같아요. 무한리필에서 막 얼만큼 드셔도 상관없는데 싸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 판례 중에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뭐 벼룩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무가지. 그냥 맘대로 집어가라고 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하나 집어가면 절도 아니죠? 네. 두 개 집어가면 절도일까요? 두 개까지는 그냥 그러면 뭐지? 제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 한 20개가 쌓여있었는데 17개를 집어갔어요. 절장은 그건 무기죠, 그거는. 아니 근데 하나 가져가는 건 괜찮고 두 개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17개는 왜 안 되는 거예요? 타고 어차피 가져가라고 공짜로 해놓은 건데? 상식선에서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상식선이죠. 네. 저렇게 한 풍탱이씩 가져가라고 저기다 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사장님이. 맞아요. 저건 당연히 절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한 주먹 정도. 이것도 통념상이죠. 근데 주먹이 농구선수야. 그래가지고 뭐 반 박스씩 가져가고 농구 공도 있잖아. 들잖아 그분들이. 네. 자식이야. 아이고 이 부장 맞네. 요즘은 카메라가 너무 좋아요 진짜. 아주 멀리서도 다 찍히니까. 형 대리 아주 안절부절이네. 자 이제 그만 떠들고 돈을 줘라 머니머니 뺑머니. 진하네요. 저거 찍은 거는 범죄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인 건 맞긴 한데 네. 저거 자체를 처벌하는 것까지는 좀 힘들겠죠. 혹시 성준식 씨? 네, 그런데요. 아, 본인이세요? 네. 되게 잘 때리네, 씨. 너, 내 마누라랑 무슨 짓 했어? 보통 저기서 격렬한 저항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내가 문 세븐 없이 여자친구가 바람 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한번 당해봤었거든요. 정말 그 저작거리에 매달아놓고 변호사님도 이제 처벌 방식은 이제 굉장히 함무라비 법정 같은 스타일이신데 아, 뭐 발을 걸었으면 발목을 자른다 말 실수를 했으면 혀를 자른다 뭐 보면 안 될 거 봤으면 눈을 찌른다 시간 절도에서 흡연 잡담, 개인적인 전화 이용, 점심시간 좀 늦고 질병 핑계로 결근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인사고과나 이런 데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저 정도로 그런, 네. 형사처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긴 하죠. 이게 저는 점점 그 점진적인 것 같은데 시간 절도가 저는 가장 제일 애매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물품 절도는 조금 더 시간 절도보다 좀 더 예민하지만 뭐 먹는 거고 특히 만약에 먹는 거라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나 이렇게 할 수도 좀 없는 거고 비품 같은 경우 사적 이용은 조금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돈 절도 같은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확실한 그렇죠 요거는 확실히 범죄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정보 절도 하면 저거 산업 스파이 그런 거죠 예 저게 뭐 부당경쟁방지법이라고 해서 그 영업비밀 빼내고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거는 굉장히 저건 경쟁이죠 예. 그리고 또 국내 업체에서 국내 업체로 빼내는 거랑 네. 국내 업체에서 국외 업체로 빼내는 거랑 형량이 달라요 와 국외로 빼내는 거는 진짜 훨씬 세죠 예. 저는 일만 잘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연애하면 시조처럼. 너네 정말 네. 너무 싫은 너무 싫어 네. 죽이고 싶 대단합니다 근데 정말 이거 근데 너무 과격한 연애 얘기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믹스커피 하루 한 봉 보통 약간 정주영 회장이 많이 들어갔고 그런 회장들 있잖아요 막 어? 뭐 치약도 말이야? 하면서 막 나 때는 치약을 분장하니까 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근데 그것도 뭐 설명 자세죠 드라마 라이브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고하십니다 그거 보세요 경찰한테 그 내부 규정상 좀 재량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경찰이에요 뚱땡이 같은 새끼가 왔어! 이러면은 갑자기 내가 얘기하고 내가 기분 나빠졌네